한번 제목이 Lunch Lady Begins였어요. My name is 호진. 자기소개하고 그다음 자기 좋아하는 취미 얘기합니다. I like to make 뭐였습니까? I like to make virtual graphic novels였죠. I like to make 얘도 가능하겠죠. Like니까. 얘가 네, I like making graphic novels 취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스쿠터에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봤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 다른 것들 되는 거 있는지 보면, 자, 이 표현 자체가 내가 지난주에 학교에 집으로 가는 동안 스쿠터에 한 여자를 봤다라는 표현은 그림으로 이 동작을 표현하면 이러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인데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다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할때 이것은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했죠. 진행형 시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쿡이죠. 쿡. 어떤 순간 뭐 했다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는 동사가 아니니까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seen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이라는 말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스쿠터에 탄 여자 봤니라고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의 어떤 순간이죠. 그러니까 have seen 같은 표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봤니? 지난주에 학교에서 지금 뭐 여기 지난주에라는 말도 있죠.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것들에서 while 뭐 정리하면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다음 여기 생략된 말도 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Who was가 생각했죠. A woman who was. 오케이. 그녀는 정말로 멋져 보였고, 그 다음에 그녀의 스쿠터가 매우 독특했다라는 표현은 어때 보였다니까. She looked 뒤에 어떤 시죠? 시제 과거니까 she looked really 그 다음에 멋진 cool이란 단어죠.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자, is냐 was냐 물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was죠. Was very unique. 하면 되겠죠.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 일단 얘하고 얘는 시제 일치라고 하죠.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cool이라는 어휘. 오케이. 멋있는 이란 뜻으로,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만, 멋있는 이란 뜻으로 형용사 쓰이고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이거 뭐 시제 일치라고 얘기했었네, 랑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머치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습니다. 머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많이 말고 무슨 뜻도 있었어요? 훨씬이란 뜻도 있었죠. 훨씬이란 뜻일 때는 비교급만 수식할 수 있죠. 관계대명사 파트 공부 안 하고 재시험 친것 같더라? 관계대명사 파트 공부 안 하고 재시험 친거 같더라? 그러니까 한번더 재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고친, 그리고 선생님이 오제라고 써놓은 거 있죠? 그거, 그, 틀린 거 고쳐갖고 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선생님이 다 카운트해서 써놓으니까 다음 수업 시간까지 못낼것 같으면 내가 일요일 날 5시에 여기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내일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때 내지 않으면. 시험 기간 중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아까 머치가 훨씬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머치가 훨씬이란 뜻일 때는 뒤에 무슨 급 수식이 가능하다 했냐면 비교급 수식이 가능하겠는데 유니크는 원급이니까 머치 같은 표현은 안 되겠죠. very나 so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very unique, so unique. 매우 독특했다. 그다음에 이제 너 지금 그다음 부분은 너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호진아라고 그녀가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죠. 때문에 뭐 그냥 그러니까 너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이니까 are you going home 하면 되겠네요. Are you going home, 호진? 그다음에 she said to me야.
Said to me,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라는 부사는 suddenly 아니고 suddenly 해야 되겠죠. She said to me suddenly,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거니까, 게다가 이름까지 하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이라겠고요. 그 다음은, 예, 그런데 제가 당신을 아나요? 라고 내가 물었죠. 그래서 yes, but do I know you겠죠. 어떤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 해야 되겠죠. Do I know you? 그랬더니 of course 뒤에 생겼다면 I do겠죠. Of course I know you 이 말이죠. 알지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녀가 이제 대답했으니까 이건 아닐 거고 she answered, replied 둘다 대답하다죠. 시제 과거 she answered, replied 대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를 식당에서 매일 본단다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죠? 무슨 시제죠? I see you ya, I saw you ya, I have seen you ya. I see you, fact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I see you. 그 다음에 학교 구내식당에서라고 하고 싶은데 전치사 못 쓰면 되겠어요.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자, every day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 fact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매일매일 본단다. 어떤 반복적인 매일 일어난다는 어떤 뭐 팩트 또는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습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놀랍게도 그녀는 학교 식당 직원들 중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니까 surprisingly라는 부사 형태 써야지 형용사 형태 아니겠죠? 놀랍게도 she was 뭐예요? She was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매일매일 해야죠. 수업 끝나고 나면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뭐예요? Workers 학교에서 at school 하면 되겠죠. 뭐 이거 설명했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고 이것이 지금은 주어가 아니지만 만약에 주어로 사용된다면 workers 보고 they 취급하면 안 되고 he나 she, it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one of 복수명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 안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수업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계속되는 부분. 놀랍게도라는 표현이죠. 놀랍게도,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얘기할 부분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school. 이라고 I thought, 내가 생각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그렇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after I got home, after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in' Lady Begins.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분들. 그래서 in it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겠고 Lunchin' Lady is a superhero. Lunchin' Lady는 superhero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밑에서 대한 얘기도 하겠고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She saves 뭐 이런 표현들 하겠죠. 자, 그러면 Amazing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일단 어메이즈부터 얘기하겠죠. 어메이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메이징도 얘기하고 또 뭐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어메이즈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메이징의 뜻이 뭐예요? 놀라운, 놀라게 하는 거야, 놀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놀라게 하는 거죠.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메이즈의 뜻은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하다니까 얘 현재 분사형 이게 동명사 아니죠. 지금 ing 붙였지만 동사에다가 ing 붙였을 때 놀라게 하는 것, 놀라게 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메이즈가 3단변씨 할 건데 어메이즈, 어메이즈도, 어메이즈도 세 번째 녀석은 뭐 밖에 무슨 씨니까 입장 밖에 어떤 씨니까 얘 뜻은 뭐다? 놀란 이런 뜻이겠죠. 뭘 나타내는 뜻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I am이 생략됐겠어요? It is가 생략됐겠어요? It is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뭐 꼭 어메이징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it is가 생략됐다고 보면 어메이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굳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I am을 써놓는다. 그럼 I am amazing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 am이 아니고 여기는 it is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she is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amazing 앞에 뭐가 생략됐다? She is amazing 또는 지금 상황 is amazing. I am으로 만약에 바뀌면 반드시 뭐라고 한다? I am amazed라고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 she is, it is가 생략돼서 amazing인 거지. 만약에 앞에 I am 있으면 I am amazed라고 해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랍다고 얘기하는 또 이런 놀라운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cause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인 이유, because she looks so different. 그녀가 어떻기 때문입니까? 매우 달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어디에서란 질문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는 너무나도 달라 보여서 그래서 I thought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무슨 동사 뒤에 뭐고 여기다가 얘를 뭐로 바꿔도 똑같다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무슨 동사 뒤에 뭐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She is so different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냥 매우 달라 보인다 하나 looks를 써서 그냥 she looks so different 해서 그녀가 매우 달라 보인다 라고 하는 거나 she is so different 해서 그녀가 매우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거의 똑같은 몇 형식 문장입니까? 아 형식 아직 안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이 형식 문장이 나가고 그리고 될 거고요. 그다음에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 하려니까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그 thought 아시죠? thought도 알 거고 그다음에 thought도 알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쭈루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the 이런 것도 다 구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teach의 과거형이고, 얘는 뭐뭐를 통하여고, 얘는 생각했다,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명사로서 생각이란 뜻이죠. 뭐 고르라 그랬을 때 엉뚱한 거 고르지 마시고요. thought 정확하게 봐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요. 이렇게 의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심한 거죠. should 이런 녀석을 보고 무슨 동사? 무슨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뭐 전치사 피워놓으면 채워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녀에 대한 graphic novel을 써야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여기서 got의 뜻은 ge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왔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제 부사죠. 그래서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get의 뜻은 뭐하다? 도착하다는 뜻이죠. 선생님 이게 왜 명사가 아니고 부사입니까?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go home이죠. go to school이야, go school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면서 선생님이 home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해줬어요? home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 집에, 집에는 아니고요. 집으로란 뜻을 갖고 있다 했죠. to라고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죠, 얘는.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get 뒤에 어떤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 get의 뜻은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After I got home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뭐 얘하고 얘하고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다 뜬금없이 begin 이런 거 쓰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집에 도착한 후에 I began 내가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시제 일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efore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before 넣고 싶으면 뭐 I got home before I began to write. before는 뭐좀 의미는 이상하지만 여기다 before를 빼고 여기다가 after를 빼고 여기다가 before를 넣어줘야 되겠죠. I got home 집에 도착했습니다. before I began to write a graphic novel
내가 런치 레이디 그래픽 노블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 비포냐, 애프터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기는 누구처럼 그거죠. 뭔가 이게 to write 써도 되고 writing 써도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입니까? 명사 조건이 좋죠. 내가 시작했다. 이거 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begin after you got home이겠죠. 그래서 네가 집에 도착한 후에 무엇을 시작했니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What did you begin after you got home?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It이니까 그 말은 이것이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 덩어리니까 to 부정사 구라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to 부정사 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어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가 있습니다. 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형법이다? 명사적용법이고 비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동 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right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니? 모두 골라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like처럼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want처럼도 아니고 enjoy처럼 아니고 like처럼 love처럼 hate처럼 begin처럼 start처럼 continu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는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이 쉼표는 왜 표시했나요? 얘하고 뭐다? 동격이다라고 내가 이런 걸 보고 했습니다. Okay,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once Lady Begins. 내가 새로운 그래픽 노블인 만화 소설인 Lunch Lady Begins를 동격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뭐뭐인 뭐를 쓰기 시작했다. In it 그 안에서 where에 대한 대답만 들려니까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때 어떤 책 안에 어떤 책 속에 할 때는 당연히 전치사 못 쓰겠어요. In 쓰겠죠. On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In the graphic novel이겠죠. In the graphic novel. 오케이. 여기 O라고 돼 있는데요. 당연히 더라고 바꿔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In the new graphic novel, in the Lunch Lady Begins. 이 말이죠. 만화 안에서 Lunch Lady is a superhero. 슈퍼히어로다. 오케이. 그래서 슈퍼히어로스의 특징은 she rides. 그녀가 타죠. 그렇죠. 뭘 타냐면 슈퍼 스쿠터로 타죠. 근데 또 그냥 보통 스쿠터가 아니고 뭐할수 있는 날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an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hat 대신 쓸수 있는 거뭐 위치가 가능하겠죠. who 같은 후나 whom 같은 거안 되겠죠. 생략할 수 없다면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조심해야 될건 뒤에 형태인데 고맙게도 조동사가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무슨 시제니까 현재식이니까 얘를 빼도 되겠죠. 날아다니는 스쿠터 날 지금은 캔이 있으니까 날수 있는 스쿠터가 돼 있지만 날아다니는 스쿠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 플라이의 형태가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캔이 빠진다면 Flies 해야 된다는 거. 자, 아시죠?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스쿠터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니까 평범한 스쿠터를 타면 안 되겠죠. 날아다닐 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타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녀가 슈퍼 히어로니까 슈퍼 히어로다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일은 she가 뭐 합니까? Saves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ave A from B의 구조죠. save A from B인데 B가 danger니까 뭐로부터 뭐한다. s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여기서의 뜻은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파일 같은 거. 나 컴퓨터 작업한 것을 뭐하다? 저장하다. save a file. will you save this file? 이 파일 저장하시겠어요? 이런 뜻도 있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지키다? keep? protect? 오케이. save money 한번 해. save money.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죠.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save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여기에 있는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에서 사용된 save하고 같은 의미인 것을 골라라라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save의 다양한 의미를. 됐습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을 저장하진 않겠죠. 사람들을 절약하진 않겠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다. 뭐로부터? 오케이. 이 자리에 dangerous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from dangerous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쵸. from danger라고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구합니까? 어떤으로부터 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지 형용사 형태가 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danger, 위험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어떤 표현이죠? 전 세계에서 around the worl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She is. It is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생략, 여기 얼마나 뭐 She is amazing. 그녀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엄청 달라 보이네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엄청 달라 보입니다가 뭐였더라? She. 그렇죠. She looks so different. 어디에서? Outside the school이라고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거죠. 라고 내가 생각했다. 내놓을까? 얘는 그러진 않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나는 써야만 되겠다, 그죠? 나는 저 그래픽 노블을 써야만 되겠어.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어떤 about her. 그녀에 대한 걸 써야 되겠다.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After I got home. After I got home. 내가 뭐 했어요? I began to write writing a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거기에서 얘네 런치 레이디 이즈 어 슈퍼 히어로 그니까 그래서 슈퍼 히어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씨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씨가 라이즈하죠. 무엇을 라이즈합니까? A super scooter which that can fly. 생략할 수 없죠.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가 하는 일이었죠. 그녀가 뭐 합니까? 씨가 She saves 하죠. 누구를 saves 해서 뭐로부터? 그렇죠. From danger. 어디에서? Around the world에서. 전세계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만화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숙제였어. 열심히 가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14번 문장 갑니다. 일단 I told them까지 살펴볼 텐데요.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give away 아시죠? to hungry children.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days later.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a few days later. 이 표현 통째로,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뭐 이런 얘기하겠죠? 그렇죠? 얘랑 연결 지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I showed 뭐 밑에 나와 있네요. 참 친절하네요.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1학년 2학기 때 했어야 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이 내용까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거 뭐 얘기할지 아시죠, 이거? 어썸이요. 어썸 앞에 생겼던 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어썸 바꿔 쓸수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I love this superhero. She's cool, said all my friends.
This is she's so cool. Okay. 그다음에 guess what? Guess what?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 알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겁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봐. 재미있는 얘기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What? 그러니까 상대 이걸 보고 ear catching하는 expression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 Guess what? 뭐 you know that 이런 것도 있습니다. Guess what? You know that? 뭐 이거 알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수어가 보이고 있죠. I murdered her on Miss Lee, one of our school cafeteria,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수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전치사 띄워놓고 만약 측면을 자꾸 물어봐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old them. told를 써야 되는 이유하고 them이 누구 뜻이 맞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위에, 요렇게, 사실 요까지 했었어야 되네. 쭉 이어진 거죠. 지금 그래픽 노블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 뭐 넘길 필요 없이 정리하면, 그니까 내용을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에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였고요. 그 다음에 이 만화의 내용이 11번 문장부터 14번 문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n it.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했고요. Lunch Lady, 정신은 슈퍼히어로다. 슈퍼히어로인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다. 뭐 평범한 거 안 타고,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타고. 그 다음에 She said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를 하고. 뭐 이거 타고 다니면 하겠죠. 그 다음에 she also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능력 두 번째 두 번째라 이제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은 뭐 100개의 쿠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1초에 100개씩 만드는 대단한 뭐 속도로 그리고 그것들을 give away 뭐 하다는 거 give away 그렇죠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눈 겁니다. 몇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정리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에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I show 내가 보여줬죠? 그렇죠. What이 먼저 나왔습니까? Whom이 먼저 나왔습니까? What이 먼저 나왔죠? 무엇을 My graphic novel을 그 다음에 이제 What이 먼저 나왔으니까 What을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러죠? 그렇죠. 얘가 무슨 동사니까 그래서 쇼가 이거 하면 뭐 같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또 2도 떠오르고, 4도 떠오르고, 5도 떠오르고, 그러죠? 그니까, 오케이. Awesome. I love this superhero. 마음에 엄청 든대요, 친구들이. She's so cool. 엄청 멋져. 라고 친구들이 모두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이제, 이거는 awesome부터 시작해서 I love this superhero. She's so cool. 당연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guess what은 이제, 얘 이름이 뭐였더라? 호진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진 modeled her on Miss Lee, one of our school cafeteria, school cafeteria workers. 라고 호진이가 told his friend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makes에 대한 얘기 당연히 그렇죠. 그녀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슈퍼히어로 런치 레이디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문제 써야 되겠고.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쭉 makes하고 이어지는 문법이 뭐예요? 바로 gives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gi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식으로 물어보면 틀렸네. she가 makes하고 she가 gives 하는 거죠. she give입니까? she gives입니까? 그렇습니까? 이 형태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per second의 뜻은 뭡니까? 초당 1초마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p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every 되고 또 뭐 됐어요? all 되죠. 그렇죠. one 되죠. 그렇죠. one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뭐뭐 많았기 때문에 하나란 뜻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every second, a second, per second 1초마다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라고요? How many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Also, does she make per second? Also는 빼는 게좀 내용상 어울릴 것 같고요.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1초에 몇 개씩 만드니? 라고 물으면 헌드러드는 영어로 다쓸줄 아시죠? 그렇죠? 모른다면 써놓고 익히시고요. 그러겠죠. 근데 200은 뭐였더라? 200. S 씁니까? 안 씁니까? 그렇죠. 여기 했었기 전에. 그러니까 수백의는 뭐였습니까? 수백의. 그렇죠. 100 of는 수백의. 근데 구체적으로 몇백 몇백 할땐 2, 3 하더라도 S 쓰지 않습니다라는 거뭐 전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부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댐에 대한 얘기 이제 당연히 더 쿠키 쓰는 거 같죠. Gives the cookies away to hungry children. 좋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쿠키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ive away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give away에 대해서 이래 되는 걸 보고 무슨 동사를 하죠?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동사의 뜻을 갖고 있으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away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away의 단어 뜻은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그렇죠.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이어 동사라 그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죠? 그쵸. 그렇습니까? Give it away 하든지 give them away 해야지 give away them, give away i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 어순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Gives away them 하면 절대 안 돼요. Gives them away 해야 돼. Gives them away. 네. 그렇죠. 명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되고. 일단 되는데 왜 놓지 말랍니까? Gives the cookies away 해도 되고요. Gives away the cookies 해도 됩니다. 뭐 나중에 책임지실 건가요? 나중에 그러면 니들이 gives away the cookies 해야만 된다라고 익히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나요? gives away the cookies 돼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give 얘를 them이 아닌 the cookies인 경우에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them일 때는 사이에다 끼워 놔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뒤에 무슨 단서가 붙었겠죠. 정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뭐 고등학교 때 니들이 그런 시험 문제나 이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그렇습니까? Gives away them 맞냐 틀렸냐 이런 거 가끔씩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Gives the cookies away도 되고 Gives away the cookies도 되지만 the cookies를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끼워놔야만 된다. 어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직접 목적어를 누구에게 주다 이 말이죠. 직접 목적어를 누구에게 주다라는 뜻이니까 받는 사람 여기에 무슨 이거 기부죠. 기부 그렇죠. A에게 B를 주다를 전치사 없었으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게 was에 대한 대답. 그래서 받는 사람이 whom이죠. 이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배웠어요? 간접 목적어로 배웠죠. 그 다음에 예를 보고 뭐라 한다? 직접 목적어. 다른 말로는 IO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Indirect Object. 예를 보면 Direct Object이기 때문에 DO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상태일 때 몇형식이라고 하고 사형식이라고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써야 되는데 기분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주의해둬야 되겠네요. 여기 2가 와야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익혀야 되냐? 어수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쿠키즈, 댐 대신에 더 쿠키즈를 썼을 때는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수선, 시험 문제 출제 분명히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Give them a way to 한미 출연 어순주의하라고 하는 어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퓨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어퓨 뒤에는 어퓨에 와야 되겠죠. A little라고 다르죠. 그러니까 a few 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A few days later. 전체적인 뜻은 며칠 후에 이런 뜻이요. A few days later. 뭐 물론 some days later 해도 됩니다. 또는 after a few days 해도 된다는 거. 뭐 해도 된다고? After a few days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after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그다음에 show에다가 선생님이 형광 배치라는 쇼에다가 형광등 칠해놓은 이유는 누구 같으니까 비구 같으니까 무슨 동사? 쇼에 동사죠. 그러니까 what이 먼저 나왔어요? whom이 먼저 나왔어요? what이 먼저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목적어가 먼저 나왔다? 어떤 목적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받는 사람한테 반드시 전치사 써야 되는데 비구는 쇼는 누구처럼? 비구처럼 to 쓴다는 거. 그러니까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친구들에게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다.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친구들에게 my graphic novel을 show 보여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awesome 앞에 생겼던 말은 뭐예요? 그렇죠. It is가 생겼죠. It is. 그럼 is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graphic novel 맞죠? Your graphic novel is awesome. 네 graphic novel 끝내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Your graphic novel is awesome. 그렇다면 amazing으로 바꿔 쓸수 있어. Amazed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Amazing과 현재 wonderful 이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바꿔 쓸수 있는 거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amazing이라든지 뭐 wonderful, excellent는 조금 어색하고. 쿨 그렇죠.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녀석도 되죠. 그렇죠. 테러픽 그렇죠. 테러블은 다르죠. 테러블은 끔찍하고 테러픽은 무슨 뜻이에요? 끝내주는 훌륭한 fantastic 이런 뜻이죠. 테러블하고 다르다는 거. 테러픽은 훌륭한 끝내주는 멋진이란. 지금 방금 뭐 했냐? awesome의 동의어 중에 조심해야 될 거. terrible 말고 terrific, great, wonderful, fantastic. 그러니까 good, cool. 이런 것들. terrible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errible 못했다는 얘기겠죠. 끝내주는구나. 그럼 친구들이 I love this superhero. 엄청 마음에 드는 걸. She's so cool. She's awesome. 이 말이죠. She's amazing. 이 말이죠. So cool. 어? 계속 비슷한 말 계속 나오네. She's amazing. She's awesome. She's fantastic. She's terrific. 그렇습니까? Said all my 라고 내 친구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좀 비교하자. 여기는 왜 said고 얘기는 왜 told일까? 여기는 왜 said고 여기는 왜 told일까? 오케이. 수민이 슬슬 졸리셔서 시험 공부하는 거 바꿔주겠습니다. 피곤하게 여기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했다죠 이거. 그쵸. 그들에게 이러이러이렇게 말했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다는 사용식이 가능한 녀석이 필요하죠. 뭐를 가질 수 있고 뭐도 가질 수 있는 게 와야 돼. whom도 가질 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 있는 게 와야 되겠죠. told를 가지긴 뭘 told를 가져. told가 told를 가지냐. 그들에게 그거 아니 내가 그녀를 우리 카페테리아 일꾼 직원 중한 명인 미스 리를 모델로 따서 만들었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죠 이거. 그렇죠?
이렇다라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다를 다 가질 수 있는 톨드죠.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뭐였습니까? 내 친구들이 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다가 동사가 많은데 각각 어떻게 쓰이냐? said 같은 경우에 무슨 절 좋아해? I said that 블라블라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되어 얘기하죠. I said that I was hungry. 난 배고프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said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친구들이 끝내주네. 나는 이 슈퍼히어로가 마음에 들어. 그냥 정말 멋있어라 는 것을 말했다니까 여기는 said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뭐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guess what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guess what은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라는 주의 환기라고도 합니다. 주의 환기. 그렇습니까? 다 바꿔서 쓰는 표현이 뭐였더라? You know what? You know that? 이런 것도 있다 했어. 너 그거 알아? 그 다음에 guess의 뜻이 뭐예요? guess의 뜻이 뭐예요? 추측하다죠. 추측하다. 동사죠. 명사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뭔가 뭔지 생각해낼 수 있겠니? 뭐 그거 아니? 뭐 이런 뜻인데요. 모델 A on B입니다. 모델 A on B. 자, 그러면 허는 누구 대신 왔어요? 뭔가 허의 뜻을 얘기하랍니까? 그렇죠. The superhero 또는 lunch lady 대신 왔죠. I modeled this superhero on Miss Lee,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대신 왔다? lunch lady 또는 the superhero.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성차별적 단어라고 안 쓰이긴 하는데, 남자 영웅은 뭐라고 하고, 히어로라고 하고, 여자 영웅은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그렇죠. 히로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남자 영웅, 얘는 여자 영웅인데, 요즘 이런 단어가 서서히 안 쓰이, 그냥 남자, 여자 다 슈퍼 히어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나타나는 여자 영웅을 보고 얘기한 거라. 액터, 액트리스 같은 단어입니다. 액터, 액트리스, 히어로, 히로인. 요즘은 성차별적 단어라고 뭐 옛날에는 뭐 파이어맨 이렇게 했어. 파이어맨, 소방관도 파이어맨, 그다음에 뭐 우체부도 포스트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포스트맨 이런 단어 안 쓰고 포스트 오피서 이러죠. 그렇죠? 폴리스맨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폴리스맨 경찰도. 그럼 요즘 폴리스맨 안 그러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죠. 그다음에 파이어맨이라는 단어 사라지고는 뭐라고요? 그렇죠. 파이어파이터라고 얘기하죠. 요즘 뭐 폴리스맨 뭐 이러면 아, 성감수성 떨어진다 욕먹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모델 A on B고 그러면 만들어진 건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본뜬 건 on 뒤에 와야 된다는 거. on 이하의 것을 본 떠서 A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 modeled her. I modeled lunch lady on Miss Lee, one of our. 그럼 뭐 얘하고 얘는 당연히 알죠. one of 얘 복수명사인다는 거. 그니까 치사하게 이름 해놓으면 아이고 그게 내가 속을 것 같다는 거겠죠. 그니까 그 주어로 사용, 주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주어로 사용됐을 때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she겠죠. she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럼 뭐 여기 또 이렇게 이 쉼표가 동격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기에는 내가 그녀를 또 카페테리아 워커 중한 명인 뭐뭐인 미스 리를 본따서 만들었어. 동격은 뭐뭐인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라고 그들에게 나 told 쓰는 이유이고 댐은 뭐 대신 왔습니까? My friend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방금 했던 거 바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래서 그녀가 또한 만들죠. 그녀가 또한 만드니까 she also makes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1초마다 1시간만 합니까? A second per second every second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nd give야 gives야 gives is야 gives them이야
기브즈 댐이죠. 기브즈 댐 그것들을 준다. 이거 궁금하네. 기브즈 댐. 기브즈 쿠키즈. 어웨이. 받는 사람이니까 투 헝그리 준다. 헝거는 명사니까 안 되겠죠. 배고픔이죠. 배고픈 아이들. 그 다음에 며칠 후에죠. 며칠 후에. 그쵸. 어투디엔 할수 있는 거. 어투데이즈 레이터. 내가 뭐 했어요? 아이가 쇼도 했죠. 무엇을 직접 목소리 나왔으니까. 먼 마이 프렌즈. 그니까 기브는 쇼는 기브처럼 쓰시죠. 그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Amazing. 또 Awesome. 그니까 I love this superhero. She's 일단 여기 들어가면 she's cool이죠. She's very cool 됩니까? 되죠. She's so cool 됩니까? 되죠. Much cool 됩니까? 안 되죠. 얘는 헌신이란 뜻이니까 얘가 쿨러일 때만 가능한 거죠. 훨씬 비교급 수출한다. 원급은 베이나 쏘가 보입니다. Very cool, said all my friends. 올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라고 친구들이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말잘 들으라고 표현해줘. 그래서 그거 아니. That's what? You know that? You know what?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그녀를 본다서 아이가 뭐죠? 그렇죠. 아이가 모델을 한 거죠. 누구를? 뭐를 본다서? Oh, Miss Lee,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라고 I told them.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니까. 사형식이 가능한 말하다 써야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I showed my book. 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까? 아이고, 끝까지 갑시다 이제. 좋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을 부분.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Miss Lee를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밑에 다 있네요. 이런 얘기 하겠죠.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She loved it too.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She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 뭐.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굳이 told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건 수거로서 tell A about B라는 수거를 외우란 얘기 하겠죠. tell A about B.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탤런트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탤런트를 톨런트라고 누가 썼던데? L을 누가 썼던데? 톨런트 아니야, 탤런트야. 알겠습니까? 말 타지마, 말 타지마, 떨어진 말 떨어진 거. 그러니까 스쿠터 타. 그래서 미스 리, 미스 박이네. 미안합니다. 미스 박,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이렇게 하는군요. 이 쉼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디어더도 아니고 어더도 아니고 왜 언어더라고 해야 하는지. 그렇습니까? 카페테리아 워커 won a dancing contest. dancing 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뭐 자기 네, 그 미스 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미스 박이 있는데 미스 박은 뭐 했는지, 미스터 김은 뭐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스 박,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미스터 김, a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이게 위치에 대한 얘기하겠죠. Once an adventurous. 어드벤처 하면 왜안 되는지, 왜 adventurous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This game, a janitor at our school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호진이가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상당부 지금부터 호진이가 얘기입니다.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이런 얘기하고 뱀에 대한 얘기하겠죠. 뭐 전투사 이런 것들 알 거고요. I'd like to
I'd like to. 그 다음에 이제 to write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I'd like to write your stories. 근데 스토리가 무슨 뜻도 있어요? 이과 시작했으니까 이제 알 텐데. 스토리가 무슨 뜻도 있던가요? 이과 이제 이 스토리가 이과에서 분명히 여러분 이과 단어 이제 준비해 오라 했죠? 그렇죠? 스토리가 무슨 뜻도 있던가요? 승이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층이란 뜻도 있다. Five stories building 한 뭐예요? Five stories building. 맞습니까? 5층짜리 건물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그럼 5층에는 뭐야? 5층에 그것은 5층에 있습니다 할 때는 five stories 쓰면 안 되겠죠? 그것이 있습니다. It is 5층에 on the fifth floor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됐습니까? 5층짜리 저 건물은 5층입니다. That building has five stories. 됐습니까? 그것은 5층에 있습니다 할 때는 It is on the fifth floor.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야기입니다.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여기에 뭐 벌써 다 있으니까 되게 재미없다. 그치? 이건 뭐 하는 대신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뭐 they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I asked Miss Lee.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그쵸? ask 뒤에 뭐가 생겼던지. 그니까, 미스리가 생략됐습니까? 지금 써 있잖아. 그니까, ask 하고 미스리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맞잖아, 그치? 막 말하고 싶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니까, okay, of course they will.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그쵸, 미스리가 하는 말이죠. Of course they will. will 뒤에 생략된 말. 그니까, she said cheerfully. cheerfully 해야 되는 이유. cheerfully 아니고 cheerfully 해야 되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왜 told가 아니고 said인지, 이런 식으로. 그니까, she said cheerfully. 그 다음에, told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told를 쓰고 싶다. 그니까, told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떠올랐지? 톨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탁 떠올랐지? 힌트는 위에 있죠, 그렇죠?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누가 하는 말일까요? 미스 리가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수고 보이네요. Say hello to.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그렇죠? Let's 뒤에 뭐가 오고,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이런 거. 그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이런 거 하겠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Miss Lee를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I showed Miss Lee my book 할 수도 있다. show는 누구처럼? give처럼. 지금 몇 형식이야? 본문에 써 있는 건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3형식이죠. 4형식이었을 때 I showed Miss Lee my book인데 my book to Miss Lee to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짓 하는 게또 누가 있죠? give도 있고 또 show도 있고 show 맞죠? show 여기 있잖아. show to 썼잖아. 또 그러면 좋다. 포 써야 되는 거. 3형식 전환할 때포 써야 되는 거 뭐가 있죠? 오, 그렇지. make. 또. 최소한 한 개는 더 말할 수 있어야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에? 룩? 룩? 룩이 사용이긴 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답니까?
쇼는 보여주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할수 있지만 누군 보단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다가 뭐 지금 무슨 말입니까? 테이크다. 네? 테이크 오프? 벗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벗다? 도대체 뭔데? 또! 오늘 10시 콜? 바이가 있죠, 그쵸? 응. 그쵸? 또! 또 알아요. 어, 괜찮다. 아, 투스는 뭐? 아, 투스를 갈래? 투스는 투스지 않아? 어, 그렇죠. 티치 투스고, 마이드 투이고. 티치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치는데, 티치 B to A 한다. 티치 로투 쓴다. 스펜드? 스펜드 뜻은 쓰다, 소비하다인데 스펜드는 스펜드 A doing A를 doing 하는데 소모하다 I spend my time exercising 이렇게 씁니다. 오늘 수요동사 아니구요. Light? 어? Light? Light가 뭔데? L-I-G-H-T? Right? Right? Right 뜻이 뭔데? 동사가 없어. 아, W-R-I-T 그렇지. Right는 뭔데? 그렇죠. Write the two. Write A, B 하면 A에게 B를 써주다. 근데 Write B to A 쓴다. 도성중학교는 영어 수업 안 하나 봐요. 도성중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럼 학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또 아무것도 없습니까? 4 쓰는 거 정리하면 되겠죠. Cook 있죠. Cook. 또 sell? sell? sell 뜻이 뭔데? 팔다. 팔다? 팔다는 수용소가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에 네가 이걸 하고 싶으면 투 쓰는 거 누구? send죠.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send B to A. B를 A에게 보낸다. learn? 배우다? 수요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2 했고 4 했으면 전투사 뭐 남았어요? 전투사 뭐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죠 전투사. 오 뭐가 있죠? 오는 뭐였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오는 ask다. 그래서 사형식, 삼형식 전환해서 전치사들 다시 한번 꼭 알아두시고 이번 시험 보면 있으니까 She loved my book. She loved my graphic novel too.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Miss Lee에 대해서 왔죠. 그렇죠? 자, Miss Lee가 엄청 마음에 들었다. Miss Le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또 tell A about B죠. tell A about B. tell A about B라는 수고도 있죠. tell A about B 하면은 뭐 B에게, 아 참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라는 수고죠. tell A about B.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자,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하고 있죠.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는 직접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다 이런 얘기겠죠. 위치는 사용할 수가 없고 생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접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직접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헤드가 온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원래 항상 두 가지를 봐야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they have 아니면 they had겠죠? 그러면 had하고 told에 대한 얘기 네, 유치. 근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have가 좋을 것 같아요. 몰아서 fact라서. 근데 본문에 had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have 온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has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fact니까 have를 쓸 수도 있는데 본문에 had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탤런트의 뜻은 뭐고? 탤런트 능력. 능력? 스킬? 기술? 능력?
능력하고 재능은 다르죠. 재능하고 능력이 똑같진 않죠. 재능을 갈고 닦아야지 능력이 되는 거죠. 어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탤런트하고 같은 말. 응용풀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알 텐데. 그렇죠. 기프트도 재능이죠. 그러니까 스페셜 기프트. 그렇습니까? 신이 준 선물이 재능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She who had a special gift.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코워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총 몇 명 더 얘기해 줬습니까? 총 몇 명? 한 명? 두 명 더 얘기해 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 박 쉼표 언어 카페테리아 워커 won a dancing contest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인격. 그러니까 뭐뭐인 뭐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카페테리아 워커인, 여기에 워커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워커스 하도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워커스다 이러면 안 되겠죠. 미스 박 몇 명? 몇 명? 근데 워커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워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원에 대한 뭔 얘기 먼저 뭐 윈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과거에 그랬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won a dancing contest. 댄싱은 어떠니야? 것이야? 그렇죠. 것이죠. 춤추고 있는 대회는 없죠. 대회가 어떻게 춤춥니까? 뭐 하는 것을 보는 대회? 춤추? 는 것을 심사하는 대회. 그래서 얘는 뭐다? 동? 동사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댄싱은 댄싱 스쿨하고 같은 거야? 댄싱 걸즈하고 같은 거야? 댄싱 스쿨. 그럼 I like dancing하고 같은 거야? I am dancing하고 같은 거야? 하고 같은 동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춤추는 것을 위한 대회. 동명사라는 거. 현재 분사 아니라는 거. 춤추고 있는 대회는 없죠. 그러니까 좀 댄싱 룸 할 때 댄싱은 싱잉 룸 하고 같은 거야? 싱잉 버드 하고 같은 거야? 싱잉 버드. 싱잉 룸 하고 같은 거야? 싱잉 버드 하고 같은 거야? 하고 같은 거죠. 동명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경력이 이렇다. 그 다음에 어너더에 대한 얘기. 왜 어더도 안 되고 왜 디어더도 안 되고 왜 어너더를 해야 되죠? 그렇죠. 어너더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 언 플러스 어더. 그렇다면 다른 건데 몇 개라는 의미다. 몇 명이란 얘기다. 그렇죠. 하나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한 명 더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너더가 나오면 누가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 얘기하는데 원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너더 블라블라블라 이래. 그럼 어너더 이런 순간 아이씨 저 교장 아직도 얘기 끝 안 끝났구나 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 안 끝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뭐? another 이어질 내용이 있다. 됐습니까? 이 사이에 꼭 어너더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동격 나왔습니다. 뭐인 뭐 학교 제니터인 미스터 김께서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was가 되는 거죠. He was once adventurous park ranger. 그러니까 park ranger가 뭐예요? 보안 관리인이니까 좀 뭐 뭔가를 keeper의 의미죠. keeper.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옛날에 뭐였는데, 옛날에는 park ranger인데 은퇴하고 뭐 하신다? janitor 하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janitor 영역풀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알아주시고요. 혹시 학교에서 수업 자료를 영영풀이 이런 거 주셨으면 학교 교과서랑 크림프물이랑 제발 좀 주세요. 그렇죠. 네. 수민이가 주고 싶은데, 그렇죠. 나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머리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난 내준 프린트물 좀 보내주세요. 제발. 누가 재미로 하냐 이 자식아. 귀찮죠. 그쵸. 성빈이 표정 봐봐. 아 귀찮다. 아 안 할 거다. 뭐 수민이 해야 되나?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강이는
좀 이따가 이제 나간 문을 염과 동시에 다 잊어버린 그 복습 안 하니까 그쵸. 어제를 너 아무래도 일요일 날 와서 낼 것 같은데. 네? 일요일 날 나한테 와서 낼 것 같은데 어제. 아니에요. 잘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제시 치는 거 알지? 관계대명사? 공부 좀 하시고요. 뭐 이렇게 뭐 전화 지난번보다 더 많이 틀렸더라 이거예요. 아니 어디요? 지난번 몇 개? 와우 많이 줄었네. 자 그래서 was가 오는 이유에 he was입니다. 그다음에 once의 의미는 그렇죠. 여기서 한 번이 아니고 한때 이 말도 한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한때는 뭐뭐였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드벤처가 아니고 어드벤처러스 해야 되는 이유는 어드벤처는 무슨 뜻이고 무슨 품사니까 모험이란 뜻이고 얘는 명사니까 파크레인저를 못 꾸며주죠. 그렇죠. 어드벤처러스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파크레인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형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to write, I'd like want 하고 같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write 대신에 writing 되겠어요? ing형 됩니까? I'd like writing 되죠? like니까 그렇죠? 아니라 그랬죠.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어? would like에 like는 like가 아니라고 했죠. would like에 like는 would like에 like는 like가 아니고 뭐예요? want잖아. want. 그러니까 여기에 to write의 형태는 뭐가 뭐밖에 안 된다? to write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I'd like to write a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이라고 지호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저 그들에 대한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쓰기를 원합니다. 얘는 writing 안 됩니다. to write도 안 되고, like 보고, 아, 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은 미스터 박, 아, 미스 박과 미스터 김. 미스 박은 어떤 경력이 있죠? 어떤 경력이 있죠? 그렇죠. 오늘 댄싱 컨트 썼고, 미스터 김은, he was once on adventurous park ranger인 경력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호가 미스 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고요. Do you think 뭐 묻기 의견 묻기죠. 라고 생각합니까죠.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그래서 여기에 이 that 대신 생각했는데 뭐한 대신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이죠. They will like that.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혼자 쓰고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 Do you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it?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at?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을 써도 되고 여기 that을 써도 되는데 이 that하고 이 that하고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배운 that이 슬슬 몇 개가 되고 있냐면 4개가 되고 있죠. 그쵸?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섯 개라고 볼 수 있지만 손가락질하는 대 두 가지 저것 저 지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not that cold. 뭐 이강이가 선생님 추워요 히터 좀 켜요 그럼 내가 그랬죠. It is not that cold. 뭔 뜻이야?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It is not that cold 할 때 t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해서 It is not so cold. 됐습니까? It is not very cold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관계대명사 that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하는 that이게 여기 얘 이 that하고 같은 거 골라라 이 that하고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구분해라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에요? 어? I like that 할 때 that이 접속이 되십니까? 지시 대명사죠. 그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케이. 근데 이 that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뭐. 원래는 that이 아니고 뭘 써야 되는 거냐 하면 that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those를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Do you think they were like those 해야됩니까? 왜 대시 아니고 those 해야됩니까?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Stories를 받아온거죠. 맞습니까? Stories는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써야된다? Those를 써야되고 이 자리에 those 쓰면 돼 안돼? 된단 말이죠. 우리 those를 쓰는게 맞다고요. 맞습니까? Do you think they were like those? I asked Miss Lee. 그래서 Miss I asked하고 Miss Lee 사이에 생겼던 말은 뭐? I asked. 졸업을 했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I asked of Miss Lee. 오케이. 그래서 Miss Lee가 무슨 목적어고? 완전 목적어고.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무슨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니까. 가 뭔가 당신은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할 거라고 좋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말이죠라는 것을 이런 질문을 내가 그녀에게 뭐했다 물어보았다니까 여기 접사 뭐 쓸 수 있다 of를 쓸 수 있겠죠 I asked of Miss Lee. Of course they will. They는 뭐 되셨어요? Miss Park and Mr. Kim 대신 왔죠. Mr. Kim 직업이 뭐예요? 제니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of course they will like those stori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like that 보단 like those가 원래 맞겠습니다. They will like those stories. Of course they will like those stories. 이야기 좋아하겠지 당연히. 마찬가지 톨드를 못 쓰는 이유는 she said 뒤에 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톨드 쓰고 싶으면 she told me cheerfully 라고 me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heerfully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cheerfully 했듯이 명랑하게죠. 명랑하게 명랑한 말했어요. 명랑하게 말했어요. 명랑하게 말했죠. 치어플리가 하는 일이 said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동사 형태로 와야 되겠다. Let's go and say hello. Let's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let's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같이 하자고 뭐 하는 표현?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 만약에 물음표로 끝났다. 그 뭐?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뭐가 가능해? why don't you? 네? 같이 하자는데 why don't you야? why don't we plus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됐습니까? 또 뭐가 가능하죠? 또 물음표로 끝난다면 또 뭐도 가능하죠? 물이 춤출래요? Shall we... 그러면 여기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동사 운영 되겠죠? Shall we do? 전부 다 물음표죠. 제안하는 물음표. 또 뭐도 가능하죠? 이제 할... 그렇죠. How about... Oh, 언제쯤 우리 이강인은 정신을 차릴까?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것도 되겠죠. How about 뒤에는 뭐? Doing.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건 전부 다 물음표로 끝나는 것들인데 마침표로 끝나는 같이 하나는 l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 이거는 물음표로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해서 묻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별로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쵸, 100, 점수 조절형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 얘기인가 이 뭐 원점, 물음표 이것도 중요한 문장의 구성 요소니까 잘 보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라고 고민되신다면 답 해보니까 선택지에 여기 빈칸을 놓고 뭐로 하겠는데 1번 let's 2번 shall we 그쵸? 그다음에 3번 how about 쓰면 안 되죠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얘만 빈칸을 놓는 거예요 그쵸? 얘가 근데 ing면 답은 하나밖에 없지 이거 그리고 끝에 물음표인지 확인하고 이거 ing면 이거밖에 안 되죠. 아, 하나 더 있긴 하죠. How about하고 what about하고 똑같으니까.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뭐뭐 하는 거 어때? 그니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풀어서, 이렇게 방금 했던 것들.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미쓰리한테. 그쵸? 그래서 I가 뭐 했어요? I showed my book.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언제 정신 차린다, 진짜. 요새는 자 꾸준하기도 힘들어. 이번에 몇점 목표야? 90점 목표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더 하자. 됐습니다. 몇점 목표예요? 몇점 목표?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한테도 확인할 거니까. 톡으로 얘기해줘. 몇등 목표인지. 수민이는 몇등 목표예요? 톡으로 얘기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캡처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볼 테니까. 이 정도 나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loved, 뭐예요? she loved. It, 투죠 뭐 now야 now는 she loved it too, she loved my book too. 그러니까 여기 투가 붙은 이유는 친구들도 마음에 들어했고 그다음에 미스 리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투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설명할게. 지금 설명하는 거두번 남았어. 자 A가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해. I'm happy. Yes. 이때 B가 나도 행복하면 뭐라 그래요? I am happy too. 그죠? 그렇죠? 근데 애가 I am not happy. Yes. 그렇죠? 그러면 얘도 안 행복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그랬더라? I am not happy.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설명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I'm not happy either. 그래서 투하고 정리하면 투하고 이더하고 뜻은 둘다 무슨 뜻인데 또한 역시란 뜻인데 얘는 긍정문에서 쓰고 이더는 not 이더의 구조로서 또한 아니다라고 할때 쓴다. 또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문을 상대방이 부정문했을 때 부정문으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땐 to를 쓰면 안 된다고요. either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She loved it too.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녀는 또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뭐 동료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gifts. 그쵸? said는 당연히 안 되겠죠. tell A about B니까. 그쵸? But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that had special talents, gifts. 그래서 이제 co-worker 두명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Miss Bob, another, cafeteria. 그쵸? 하지 말라는 걸 몰라서 되게 잘한다. 워커가 뭐 했어요? 원했죠. 무엇을 원했어요? 댄싱 컨테스트. 누가 그다음에 누구? 미스터 김, 더 제니터.
at our school이 뭐였어요?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그래서 의견 묻기. Do you think? 어? Day is like a day가 여기 있네. 그건 뭐지? Do you think that they will like those? I asked over this week. 됐습니다. Okay. 그래서 의견 묻습니다. Do you think that they are like that? 대가 묻으셨는지 알고 있어요. Of course, they will. 자, 본문에 없었어요. 없고요.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하게 말했죠. 민망하게, 쾌활하게.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마침표에, 그래서 뭐,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쭉, 대화 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쵸? 구미, 도성중, 일과 빈칸 채우기, 뭐부터? Listen and speak 1, listen and speak 2, communicate, progress check, 원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요거 시험, 또 양이 좀 많습니다. 됐습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되겠어. 이과. 이과 근데 준비가 되었나요? 단어는 어느 정도 했나요? 네. 수민이 표정이 뭐 당장 합시다 뭐 이런 표정인데 학교에서 이과 시작한 지 한참 됐잖아. 네. 이과 아직 안 들어왔어? 이과 안 들어왔어? 오늘 시작했어? 이과 이제 이과 끝났어? 뭐 그래?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더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안 했다? 부자 카카오톡 이렇게 가지고 준비 치면은 어제 준비해 주세요. 좀 일찍 얘기하지 그치? 네. 어제 얘기해 놓겠지. 안 했다고 애들 혼내면 되겠어? 네,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봐가지고. 그렇죠. Wednesday인데 Wednesday. Wednesday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니까 네. 오늘 확인했어 혹시? 네. 그렇나?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네. 조금만 생각하고 다음에 그렇죠. 내가 이거 프린트물로 준 지는 한참 됐죠? 그렇죠? 네. 겨울에 막 춥고 막 파카 입고 다닐 때 내가 이거 조차 못해가지고. 아. 그렇지. 됐는데? 자, 그래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좀 바꿔주고요. 성빈아, 그게 재미없나? 어? 재미없으면 죽겠지? 어쩌겠어, 공부가 뭐, 신날 수는 없다. 놀이공원 간 건 아니잖아. 그치? 맞나, 아이가? 이 자식아. 응. 여러분들 이제 한동안 시험을 쉬셨죠? 한 학기 동안. 행복했죠? 맞습니까? 성빈아, 그게 슬프나? 시험 치니까. 할 수 없어. 못하겠어. 자, 그래서 century입니다, century. 100년, 1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몇 개 있나 하죠. 그러니까 복수형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centuries. centuries ago 한번 해서 centuries ago. centuries인데? 아, 수백 년 전. 그렇죠, 수백 년 전에 한편 얘기했죠. centuries ago 하면 수백 년 전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써야 될까, centuries ago는. 이렇게 단순 과거시였어요. 현재 완료 없으면 안 되겠죠. 2과에 현재 완료 나와요. 그래? 그니까? 2과에 현재 완료. 누구 기대되지 않냐?
언제 완료하는가?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그치, 내가 막 씹어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치? 여기서 씹어 먹어. 그치? 지금 준비됐잖아. 아니야. 화이팅! 힘내! 오케이, 그 다음에 collector. 수집가, 진수원, 이런 얘기죠. collect가 동사입니다. 나이가 뭐야? collection은 뭘까? collection. 이것도 수집품이겠죠. 그니까, 여기 다이닝룸이 식당입니다. 다이닝룸. 그래서, 그니까, 요즘 이제 집 구조에서 다이닝룸이라고 부를 만한 구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키친 겸 다이닝룸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 다이닝룸이라고 하자고 키친이라고 그러고. 근데 좀 사는 사람들은 다이닝룸 따로 있고 키친 따로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구조는 그랬어. 옛날에는 키친에서 요리를 하면 요리해가지고 또 트레이 끌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음식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끌고 다이닝룸으로 가서 먹을 수 있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다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이렇게 아, 키친에서 이렇게 끌고 다 와. 아, 그럴 거 아니야? 또 오지 그런데? 그니까 그 다음에 도넛. 여기 요까지 하면 다르지 뭐. 또 도우 혹시 뭐예요? 안디 피자 도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반죽이고 반죽콩이고 반죽밤 뭐 반죽콩 그러니까 도넛의 도넛 도가 반죽입니다. 도넛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H가 소리가 안 나가니까 이거는 애니메이 복, 뭐, 원수, 적, 이런 얘기고, 이거 마찬가지, 얘 복수하고 똑같죠. 앞에 자음이니까, IES, 애니메이즈. 또 반대말은 뭐예요? 애니메이 반대말은 friend겠죠. 어? 플로어. 5층에 할 때 on the fifth floor. 2층에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층짜리 건물이다 할 때 three floors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몇 층에 할 때부터 온도 몇 번째 구호 서수랑 같고 이과에서는 서수도 중요합니다. 몇 번째라는 단어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est, 숲이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W 시작하는 예? 마운틴 M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우즈하고 비슷하죠? 그니까 forest, 숲이라는 뜻입니다. 예? 숲이랑 산은 뭐가 달라요? 뭐야, 서양에는 평지에 숲이 있는 데가 많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산이 많아서 그렇지. 아, 뭐 독일 애들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유럽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서울에 부러워하는 게 뭐야. 와, 여기는 한 뭐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뭐 등산하러 갈 수 있네 막 이런 거. 걔들은 차를 타고 막 몇 시간, 2시간, 3시간을 가야지 그나마 등산할 만한 산이 나온 거. 이게 더 좋은 거지. 자전거 타기 힘들잖아 산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큰 문을 얘기하죠. 게이트 뭐 door 하고 다른 뜻인데 게이트는 문, 입구. 그 다음에 게이트를 지키는 사람이 일과에 나왔는데 말고요. 미스터 김의 직업이 뭐였어? 캐릭터. 그니까 게이트 지키는 사람도 뭐 캐릭터라는 또 염소고요. 염소 생수 있죠. 그럼 여러 마리는 뭐라고 해요? 세스 붙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양, 사슴, 물고기죠? 네. 도구치라고 해야죠. 낚으면 다 낚여. 너 딱 사기 당하고 좋아. 공부를 왜 한다고? 나 같은 놈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한다고. 야, 여기 S 쓰면 안 돼! 말하면. 있습니다. S 써야죠, 목숨이야. 도구치 해야죠. 네, 쉽 아니잖아. 캐시 아니잖아. 디어 아니잖아. 그냥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걸립니다. 이런 생선 같은 놈. 그 다음에 grass, 이 풀이죠. 해수,
있게. 그쵸, 그쵸. 나가서 요 앞에 있는 잔디 다 하고 와. 됐어? 그래서 없는 듯이 쓰죠. 그래스 이즈 이렇게 쓰지 않죠. 그래스도 그냥. 이거? 그 게스트 하우스. 합쳐진 말이죠. 게스트하고 하우스. 게스트가 뭐예요? 게스트 손님. 손님들이 오는 집이기 때문에 게스트 하우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서 사람체라고 하죠. 사람체. 그래, 사람체. 옛날에 양반들 집에 가면 제일 바깥 문 근처에 사랑채 있고, 그 다음에 본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머무는 안채 있고, 괜찮아요. 맞습니까?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하모니, 조화. 하모니인가? 할머니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하모니. 그 다음에 뭐뭐와의 조화라는 수고가 중요한데요. 뭐뭐와의 조화 하고 있으면 좋겠어. 하모니. with 하겠죠. in harmony with 이렇게 누구와의 그 in 붙이면 누구와의 조화 누구와 조화롭게 라는 어찌시가 되겠죠. in harmony with nature 어떻게? 자연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롭게 in 붙이면 또 여기다 in 붙이면 어떻게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몰 쇼핑몰이라고 하죠. 뭐 쇼핑몰 명사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meal, 식사, meals, 식사들. 뭐, how many meals do you have a day? 하루에 몇 끼 먹니? Three meals. Three meals. 누가? 삼시, 삼시 세 끼. 누가? Three meals. 그럼 nature, 자연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Nature. Nature. 그렇죠. Natural.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A의 발음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A가 무슨 말인데요? A. A 발음 나죠. 그렇죠? Nature죠, Nature. 근데 이 A의 발음은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요. 오케이.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쓰자면 이런 발음입니다. A 발음, A 발음. 그래서 Natural이죠, Natural. Nature, natural. 그러니까 자연, 자연의 plant. Plant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공장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공장, 식물. 그다음에 동사로도 쓰이죠. 알죠? 네? 뭐 하나? 그 신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단으로 뜻도 있다. 그 다음에 restroom. restroom은 bathroom하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bathroom은 bath가 원래 무슨 뜻이야? bath. bath. 목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여기에 극장, 호텔, 백화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뭐라 그런다? restroom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토일렛만 있지, bathtub은 없죠. 그니까, roof. 그치, 뭐, 위에가, 뭐, 이렇게, 근데 지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복수형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은 뭐다? 복수형은, 루프죠.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느냐? 나뭇잎은 뭔데? 리프인데, 나뭇잎들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수술로 끝나면? 얘가 정상이죠, 얘가. 리프가 위드스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와이프, 와이브즈, 울프, 울브즈. 얘들이 정상이죠. 그쵸? 건물 졸리고, 다 안 얘기 자꾸 해서. 그쵸? 근데 루프는 룹스야, 루브즈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룹스입니다. 뭐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 뭐 세이프,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세이프가 금고란 뜻도 있거든요. 세이프스 하면 금고 등고겠죠. 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토리지 하면 저장, 보관, 창고. 그니까, 스토리지. 그 다음에 스토어. 스토어가 가게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저장하다. 그러면 같은 단어가 뭐가 있죠? 저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죠? save. 그렇죠. save도 있겠죠. save, store. 다 저장하다. 그니까, 단어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네, 스토리가 무슨 뜻으로 쓰이십니까? 층.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가르쳐 드리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15살이면 뭐라 그래요? I am 15 years old라 그러죠? 네. 그쵸? 네. 근데 뭐 그는 15살짜리 소년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근데 he is a 15-year-old 대시는 더 필요 없고요. boy 이렇게 써야 되죠. 이 얘기 왜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고 15살 먹은 이라는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못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게 한 단어이기 때문이야. 이거 이렇게 대시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땐 15살짜리란 뜻의 하나의 단어고, 여기는 복수형 쓰면 안 돼. 됐습니까? 근데 그는 15살이다 할 때는 이게 15나 있는데 이거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겠죠. 이 얘기 왜 하느냐, 만약에 그 건물이 5층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the building has 5 stori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5층짜리 건물이다 이러고 싶으면 it is 5 스토리 빌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 한 단어야. 한 단어 대시로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에 뭐 대시하는 단어 또 나오는데, 원뿔 모양의가 뭐고, 원뿔 모양의 비행기 모양의는 뭐고, 원뿔 쉐이프 콘 쉐이프도 콘 쉐이프, 비행기 모양은 뭐예요? 에어플라인 쉐이프도 전부 다 대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 집에서 뭐 클래스 카드도 공부도 안 했는데, 스피드 퀴즈도 안 했는데 뭘 알겠어. 스토리가 층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가 세금이고, 세금. 맞습니까? 그럼 텍스 콜렉터가 뭐예요?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원이겠죠. 그쵸? 그쵸? 1000, 1000이고 뭐 100 알거고요. 그쵸? 그럼 만은 뭐예요? 만 뭐예요? 10,000. 그쵸? 10,000이 만이죠. 그쵸? 영어 단어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쓰면 동그라미 3개마다 이렇게 쉼표를 찍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름을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이름을. 근데 예외적으로 얘는 이름을 만들어놓은 거죠. 여기에 1을 공부하고 월 100이라도요. 그래서 얘는 1000이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밀리언이고, 얘는 빌리언이고, 얘는 트릴리언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밀리언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000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숫자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뷰, 전망, 시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A building with a good view 한번 볼까요? A building with a good view. Building with a good view. 좋은 전망력이 있는 전망용은 그렇죠.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바깥이 바라보면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건물이란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전망적인 빌딩이 뭐라고? 빌딩 with a good view라고요. 빌딩 with a good view. 자, 계속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Village, 마을이죠. 마을, 동네.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렇죠. 뭐보다 좀 작다? 네. 타운보다 좀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곳을 좀 사람들이 많으면 타운이라고 그러죠. 적으면 빌리지. 하여튼 사람들 마을 모여 사는 곳을 빌리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원뿔 모양을 콘셉트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 콘 할 때도 콘.
기가 그리고 easily 쉽게 어찌 쉬고 easy는 어떤 식으로 쉬는 그다음에 enough 이 enough 저 여러분 채점 한번 보니까 enough는 막 희한하게 쓰고 있던데 그쵸? 충분히 좋은 뭐였어? enough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가 나오긴 하네요. essential,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같은 말은 이런 단어가 있죠. necessary, 필수적인. 무슨 necessary? 맞네. essential, necessary, 필수적인. 네, 뭐 엄마들 보면 화장품 중에 에센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에센스 얼굴에 발라야 된다. 아이고 에센스 안 발라놓고 얼굴에 얼 땡기고 뭐 이러잖아. 그쵸? 에센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에센스 그 명사구의 에센스는 그다음에 lovely 이거는 lovely 같은 경우에 ly에 붙었는데 형용화되는 걸 얘기했었죠. love가 명사기 때문에 사랑 그다가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된다는 건 lovely 사랑스러운 사랑스럽게 아닙니다. 네, 먼저 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이과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거 해놓고 ly 붙여놓고 잔뜩 내놓고 그 중에 하나는 형용사고 나머지는 부사고 묻는 거. easily 어찌 쉽게 quickly 어찌 빠르게 그러니까 enough는 없습니다. enough 혼자 다 하는 거죠. 그쵸, 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quickly는 부사고 quick은 quick 및 서비스야 quick 서비스야 quick 서비스 어떤 서비스? 다음에 좀 그러니까 야, 어떤 식으로는 아니면 round 둥근 그러면은 원이라는 뜻일 때는 서클 하고 맞겠죠. 서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읽냐면 얘가 큰 어예요. 큰 어 써 그 다음에 이거는 낚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는 낚시 발음 같으니까 낚시 발음이 되는 거예요. 혀를 살짝 묶어 들 소리 됩니다. 그러면은 피 빠진 어부리고 서더른 서더른 Southern. Southern 말고 Southern 남쪽의 그니까 네. South는 명사고요 South는 명사고 Southern은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Southern area 한번 해서 Southern area 남부 지방 지역 이런 뜻이죠. 형용사형 써야 될 때가 있겠죠. 이게 그 앞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니까 반대말도 얘기했었고요. 허우 전체의 전부 우든 나무로 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거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얘 어떤 시 여기 어찌 시만 표시하면 얘 어찌고요 얘 어찌 되고 어떤 되고요 얘 어찌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하다시 인당의 가장 유명한 할 수 있다 avoid avoid는 누구처럼 enjoy 그렇죠. avoid는 enjoy 종종이라는 거 맞습니다. avoid doing 그 뒤에다가 doing 쓰면 되겠죠. 그래서 avoid meeting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나는 것을 피하다 avoid doing enjoy 종종이다. avoid deny practice enjoy finish keep give up 그리고 있었습니다. build 아시죠? 네. 그래서 짓다, 지었다, 지어진 이게또가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과거 문자 또는 PPM이라고 하시고요. cover, 덮다, 씌우다, 가리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discove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른 게 unlike online. 왜? 방금 뭐가 지나갔냐? 방금 뭐가 지나갔죠?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른 게 unlike. 그러니까 discover 발견하다는 거. 그다음에 find, find, found, found. 아시죠? find, found, found. 근데 look for도 찾다니까 여러분들 look for하고 가끔씩 보면 look for하고 find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look for하고 find는 달라요. 네. look for는 이거예요. look for예요. 이게 look for고요. find는 아하 이게 find라니까요. 그렇습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아침에 막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안경은 어디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닐 때는 뭐 하는 거야? Look for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여기 있네! 쓰는 건 find. Found. 맞습니까? Find, found. 이거 found가 원형도 있는데. Found 원형. 네. 혹시 학교에서 얘기해 본 found. Found. Grow, grow, grow. 그래서 누구식 동사 한번 실쳐야지. Grow, grow, grow. 자라다. 자라도 되지만, 재배하다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Grow, vegetable. Pay, pay, the pay. 그러면, 세금 내자는 뭘까? Pay tax. Pay tax. 안 되겠고. Pay a tax. 그니까, pay a tax 하면 세금 내자. 그니까, 네, protect. protect는 혹시 뒤에 나오나?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A를 보호한다. protect A. B로부터 B 하면 되겠죠.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럼 protector는 뭐예요? protector. 그렇죠. 보호 장비. 이건 보호자. 이런 뜻이겠죠. 전치사는 without. without 있는데요. without은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without doing 이라는 표현은 제가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without doing은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 그랬죠. 그러니까 without 안에 뭐 있다? without 안에 doing. 네? without 안에 doing 있어? without 안에 뭐 있을 것 같아? without 안에 without 안에 이런 뜻이잖아. 이런 뜻이잖아. without 안에 뭐 있다? 맛이 있다. 됐습니까? 이건 꼭 알아둬야 돼. 내가 좀 이따 수업, 나중에 수업하면서 여기는 왜 얘가 왔을까라고 좀 이따 물어볼 거야. without 뒤에 뭐가 있는데 여기는 왜 얘가 못 오고 얘가 왔을까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게요. 됐습니까? without 안에 not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ver A with B네요. 이렇게 써있으면 cover A with B로 써요. 단어 시험 칠 때 이렇게 있으면 cover A with B 이렇게 해서 뜻을 쓰면 됩니다. cover A with B가 뭐예요? cover A with B 하면 뭐예요? cover A with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덮는 거죠. 그렇죠. A를 B로 덮는 거죠. 그럼 덮이는 건 A. 그렇죠. 그러니까 덮는 도구는 위. 그래서 이 위는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cover A with B. B로 A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for a long time, not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Give it a try. 한번 해보다입니다. Give it a try. 여기 try는 명사죠. Try 한번 해보다. In harmony with nature, 뭐예요?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그렇죠. You should live in harmony with your sister. Okay? You should live in harmony with your brother. You too. Okay? 잘 볼 일이 없죠. 그렇죠? 메시지를 봐. 모르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까? 얼마 안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하냐? 여기. 주말에 자, 맨날 학원 다닌다고 바쁘죠? 학교에 가요. 재밌대?
인터뷰 한번 해봐. 오빠 여기 앉아봐. 인터뷰. 요즘 어때? 어?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은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1년 남았는데 내년에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오케이? 1년 남았잖아. 그치? 잘 지내고 있지? 인터뷰 한번 해봐. 그럼 중학교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야? 수학이 좀 안 해. 아, 그렇죠. 영어는 잘하고 있지? 선생님 다 보인다니까. 내가 고등학생들까지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는 게 아니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제일 위네. 그렇지. 우리 집이 네가 제일 위잖아. 그렇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 뭐, 역시 무조건 열심히 하던 이런 게 아니야. 주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됐습니까? Look like 뒤에는 것이 오죠. Look like 어떤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next to 뭐 옆에니까 뭐 next to the window, by the window 하고 같죠. 뭐하고 같은 뜻이다? by 하고 같은 뜻이다. 그니까 pile up 하면 쌓아 올리다죠. pile up 쌓아 올리다. protect A from B 나왔고요. take down 그니까 뭐 같은 말 혹시 선생님들이 할 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 뭐 알아두면 좋죠. 같은 말은 내가 있네요. 티어. 아 아니고 테어죠. 티어라고 읽으면 눈물이잖아. 티어라고 읽으면 눈물이지만 테어라고 읽으면 무너뜨리다, 부수다. tear down, take down. 응? 됐습니까? 헤이, 시험 칠 거 많이 남았어? 많이 안 남았어? 시험 칠 거 많이 남았지? 네. 자, 조금 더 해야 돼요. 지금 중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것까지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다. 그래서 love, lovely, cowardly, cowardly가 걱정입니다. cowardly 하면 겁 많은. cost. cost는 동사로서 비용이 늘다지만 명사로서 가격, 비용이기 때문에 costly 하면 비싼입니다. 비싼. friend, friendly, man, manly, 남자다운 얘기고요. weekly, newspaper 한 번. weekly magazine 한 번. weekly magazine. 일주일에 봤지. weekly magazine 하면 주간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를 보고 뭐라 그런다? weekly magazine. 그니까. 네, 그러면 매일 나오는 신문은 무슨 뉴스페이퍼죠? 매일 나오는 건 뭘까요? 매일 나오는 거. 그렇죠. daily 하면 매일이죠. 매일이. 그리고 y로 끝났죠? daily. 그래서 뭔가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붙여주면 매일의가 되는 거죠. 매일의. daily news. 그러니까 daily 같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yearly도 있겠네요. yearly, monthly도 있겠네요. monthly.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로 easily, 쉽게, quickly, 빠르게, kindly, 친절하게, safely, 안전하게, really, 진짜로, suddenly, 갑자기, amazingly, 놀랍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enough 같은 애도 있습니다. 어떠어찌 다른 애들. 나는 pile up, 쌓아 올리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하고 싶고,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하고 싶으면 pile up them이야, pile them up이야. pile up them. pile them up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무슨 뜻이야? up, up나 뜻이 뭐야? 올리다. 네? 그럼 이거 하나씩이야? 올리. 위로죠, 위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부사란 말이야. 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고 목적어 가지고 싶은 대명사인 경우에 다 이 사이에 분가라 잘되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뭐 the work is piling up. 좀 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됐습니까? 지금은 올라가다로 쓰였어요. 쌓아 올리다가 아니고 올라가다로 쓰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 위로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요. 이거 쌓아 올리다의 예문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 다음에 take down. We need to take down this old wall. This old wall. 안 넘어갔다. 이 올, 이, 이, 이시면 여기다 넣어줘. Take it down. We need to take it down. 우리는 그것을 부숴야만 돼. We need to take it down.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cover a with입니다. 망 cover를 했다. 무엇을 cover를 했다? 테이블을. 뭘 사용해요? 우리가 white cloth. 하얀색 천으로. 식탁보로 흰 순서를 쓰단 말이죠. Look like. 선생님, 이거, 뭐, 이거, 예를 들어서 힘으로 바꾸면 look, 힘, like입니까? Look, 힘, like. 힘으로 바꾸면, 프린세스나 왕자니까 힘으로 바꾸면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하면 얘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잖아. 네.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네, 프린세스 공주 아니야. 아, 프린세스 막 미안합니다. 마음을 급하니까 막 헛소리도 나오는 거지. 이 her, her로 바꾸면 그러면 look her like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라고 이게 접사기 때문에 you look like her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니까 okay, you look like a princess in the dress. 그 다음에 protected for me sunglasses가 protected from the people's eyes를 뭐로부터? from the sunlight로부터. 이제 팝 퀴즈 풀어 봅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우드가 우드이면 프렌드는 프렌들리겠죠. 그럼 왜 그런데? 우드는 나무고 우드는 나무로 된 형용사죠. 그렇죠? 오늘 명사, 형용사 이런 이 어너너지즈라고 많이 해봤습니다. 어너너지즈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커버를 했대요. 네. 무엇을 커버를 했답니까? 나뭇잎을. 에? 어, 박스를. 그렇죠. 내가 상자를 덮었대죠. 그럼 나뭇잎을 사용하여니까 뭐예요? With leaves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됐습니까? 좀 이따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해줘야죠. 이미 상자 중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도. 그러니까 I covered the box with leaves to hide it. 오케이. 이거 또라다의 3인칭 단수형이죠. 그렇죠? 또라다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니면 뭔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카메라 will protect people. 카메라가 help 해준대죠. 도와준대죠. 뭐 하는 것을 protect people 하는 것을. 여기 원래 to를 넣어줬는데 안 넣어줍니다. 뭐로부터? from the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교통을 감시하는 CCTV 같은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attack은 무슨 뜻이에요? 공격하다. harm은 harm은 아닌데 그치? harm인데. harm. 해를 끼치다도 해를 끼치다. 그러면 여기에 이후는 뭐한 놈인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to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 이런 거 있네요. keep away. keep away가 뭐 하다죠? keep away. keep away. keep away인데? keep doing인데 이거? Keep away. 뭐 하답니까? Keep away. Give away는 뭐였어? Give away. 줘버리는 것도 주는 거. Keep away는 치워놓는 것도 keep away. 치워놓는 것도 keep away.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 Something이나 또는 someone으로부터 keep away 해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2번부터 풀면 답은 뭐겠어요? Protect죠.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 그 다음에 1번은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는 뭐예요? 무섭습니까? Enemy죠, enemy. 오케이. 그럼 어택의 뜻이 그거니까 이후는 뭐한 놈이에요?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거나 어택하거나 또는 tries to harm another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애쓰는 어떤 놈을 보곤 enemy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hide it. to hide it 뭡니까? 영평부 부사정법이죠. 왜 부사정법입니까? 조공하기 위하여. 니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hy do you cover a box with leaves? 그러니까 이게 또라다의 3인칭 단수 아니면 뭐의 무슨 형? 그렇죠. leaves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expression은 다음 시간에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다 쳤어? 다 쳤어? 여기 있었던 거, 시험도 있었던 거. 응? 응? 저기 무슨 거야? 내가 범위를 꾸려가는 것도 시험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봐봐. 응? 그럼 내가. 수학도 이제 끝나지. 나머지는 다 냈지. 여기 관계되면서 봤거든.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